유튜브 자동 설정하는 세 가지 방법과 꼭 체크해야 되는 한 가지 설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5분 특강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마케팅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튜브 자동 종료 설정하는 간단한 방법 모바일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루 시간을 생각하면 어느새 유튜브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판단해서 시간 제한이 필요하거나 취침 시간에 자동 종료하고 휴대폰이 꺼질 수 있도록 설정하는 간단한 사용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시간 제한 타이머로 자동 종료 방법 모바일 갤럭시폰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제 휴대폰을 캡처한 내용이니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휴대폰 홈화면에서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톱니바퀴 모양이죠.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쭉 밑으로 내려가시다 보면은 자, 디지털 웰빙 및 자녀 보호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자,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자,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중간에 앱 타이머라고 있습니다. 특정 앱을 너무 오래 사용하고 있다면 타이머를 설정하여 조절하세요 나와있죠. 누르시게 되면은 각종 앱들이 쭉 나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시거나 이 검색에서 유튜브로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내려가시다 보면 동영상 항목에 유튜브가 있을 겁니다. 체크하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체크 표시가 뜨고요. 오른쪽 하단에 타이머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누르시게 되면 요일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일요일, 토요일만 설정할지 아니면 주중만 설정할지 이렇게 색깔 표시된 것들이 설정되는 대상입니다. 자, 시간을 설정이 가능한데요. 자, 앞에는 시간이고 뒤는 분단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1분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1시간 설정하고 완료를 누르시게 되면은 하루에 총 사용시간이 1시간으로 설정되는 겁니다. 월화수 목금 이렇게 나와있죠. 타이머는 자정에 초기화되며 24시간 기준으로 1분 단위로 총 사용시간이 설정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취침시간 자동종료 적용방법 모바일 갤럭시폰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앱타이머에서 아까 설정을 했죠. 지금 시간이 57분 남았는데 한 3분 정도 제가 시청을 해봤더니 이렇게 줄어드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타이머에서 이 되돌아가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요 화면으로 나오고요. 자, 앱타이머를 다시 누르게 되면은 여기 선택된 MB 표시가 됩니다. 이제 마이너스 나와있죠. 이걸 누르시게 되면 유튜브가 지워지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하나씩 누르게 되면은 접기가 되면서 설정하기 좀 쉬워지겠죠. 저희가 많이 쓰는 건 동영상이니까 요 접은 상태에서 동영상 유튜브를 누르게 되면은 동일하게 타이머 설정 가능하고요. 누르신 다음에 요번에는 시간을 1시간이 아니라 한 20분 정도로 설정해야겠습니다. 왜냐면 취침 시간에는 오래 시간을 잡긴 게 아니라 20분 안에 잠든다 이렇게 설정해서 잡아봤습니다. 완료를 누른 다음에 유튜브를 시청하게 되면은 시간이 종료될 때가 되면은 화면에 이렇게 1분 남음 뜹니다. 그래서 10분 추가 누르면 자동으로 또 연장이 되고요. 지우기를 누르게 되면 설정이 삭제가 되는데 1분 남은 상태에서 1분이 지나가게 되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고 몇 시간 시청했다고 나오고요. 자, 여기 앱타이머 변경이나 연장 닫기가 있는데요.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유튜브 초과라고 나옵니다. 자, 디지털 웹에서 앱타이머를 다시 누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측에 있는 점세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삭제라고 뜹니다. 삭제 누르시면은 자, 뭘 삭제할 건지가 나오거든요. 유튜브 선택하시고요. 자, 삭제를 누르게 되면은 선택하면 삭제할 거요. 삭제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 종료 설정하는 게 완전히 지워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시청 중단 시간, 취침 시간, 알림 설정 방법, 모바일 갤럭시폰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갤럭시 폰에서 쓰는 기능으로 설정을 한 건데요. 이 내용은 유튜브 앱에서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자, 바탕화면에는 유튜브 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측 하단 보시면 나 있죠. 누르시게 되면은 설정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우측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항목인데 메인에 있는 일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시청 중단 시간 알림이라고 나와있죠. 사용 안하면 되는데 그걸 키겠습니다. 알림 빈도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는 시간, 뒤에는 분인데 5분 단위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마다 울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1시간마다 알림 울린다고 설정되어 있죠. 밑에 있는 취침 시간 알림입니다. 이것도 사용 설정을 하게 되면은 자, 이번에는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 시간을 누르게 되면은 자, 15분 단위로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변경해서 자, 12시로 맞춰놓고 확인 누르게 되면은 자, 12시부터 6시까지 이 시간 동안은 취침 시간이라고 화면에 뜬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동영상 시청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리는 알림 표시가 나왔는데요. 이걸 키시든지 끄시든지는 본인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두 가지가 다 설정되겠죠. 한 시간마다 올리고 취침 시간에도 올리게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도 되고 둘 다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시청하다 보면 화면에 이 알림이 별도로 뜬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자동 종료 설정할 경우 체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제한 타이머는 유튜브 이외에도 대부분의 앱은 사용 시간을 제한이 가능합니다. 자, 구글 크롬을 제가 설정했는데요. 타이머 설정에서 해당 요일과 하루에 총 쓸 수 있는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튜브 나로 들어가신다면 이번에 화면을 하단으로 좀 내리시게 되면은 자, 시청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1일 평균 시청 시간이 나옵니다. 유튜브를 얼마나 쓰는지가 나오고 해당 요일마다 얼마나 쓰는지 나오거든요. 요걸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 제한 타이머를 설정할 수가 있겠죠. 보통 3시간 23분 쓰니까 하루에 3시간만 쓰겠다, 4시간만 쓰겠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자동 종료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홈홈에서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이번에 쭉 내려서 디스플레이로 들어가겠습니다. 내려가시게 되면은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자, 15초부터 10분까지 설정이 가능한데 화면을 건드리지 않았을 때 정지되어 있으면 꺼지는 시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1분 정도 설정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세 가지 항목에서 알림이 뜨는 경우 화면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1분이 지나게 되면 화면이 꺼지게 되죠. 휴대폰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휴대폰을 끈 상태에서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ake a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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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a body